이번에 리뷰해드릴 칼은 유나이티드사에서 만든 블랙아웃 콤밭 더블엣지 소드입니다. 총 길이는 69.85cm, 날 길이는 50.17cm, 블랙 매트 피니시 된 더블엣지 AUS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입니다. 일본 아이치사에서 생산을 합니다.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아주 좋은 스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. 크롬이 14% 함유되어 있어 보통 스테인리스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고로 녹에는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입니다. 굉장히 고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AUS6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아마 뭐 AUS10 정도 사용하겠죠. 여기 혈줄을 가지고 있으며 세레이션도 가지고 있습니다. 밧줄을 끊기에는 좋겠죠. 도검의 길이가 긴 만큼 세레이션도 좀 길게 만들어 놨으면 어떨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혈줄도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끝까지 혈줄을 만들어 냈으면 조금 더 나은 모양새를 취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. 콤밭 더블엣지 소드라는 이름이지만 전장에 가지고 나갈 만큼 퀄리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하지만 긴 길이를 감수하고 가져갈 수 있다면, 총알이 없는 근접전이라면 긴 칼의 이점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. 저라면 이거 가지고는 전장에 가지 않습니다. 핸들은 인젝션 러버라이즈드, 즉 고무 핸들입니다. 그립감은 뛰어납니다. 여차하면 두 손으로도 쥘 수 있습니다. 끝에는 유리를 파쇄할 수 있는 폼매를 가지고 있고요. 블랙 나일론 벨트 슈스입니다. 이것을 벨트 슈스로 만들지 않고 슬링백 모양으로 어깨에 맬 수 있게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듯 합니다. 이 칼이 날카로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. 그냥 날이 서 있습니다. 이걸로 험하게 쓸 수 있냐 생각하면 그것도 아닙니다. 만약 이걸로 마체트 같이 쓴다면 분명 부러집니다. 가격은 쌉니다. 하지만 국내에 들여오는 도검상이 잘 없는 이유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. 물건 가격보다 배송비, 통관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. 팔아봐야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비해서 남는 것도 아주 적습니다. 총평은 이렇습니다. 관상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. 자력 구제권이 있는 미국이라면 홈디펜스용으로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. 하지만 험하게 쓸 도검은 절대 아닙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도검은 유나이티드에서 제작한 블랙아웃 더블엣지 소드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나이프 혹은 도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